네네.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잘 주무셨나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자, 들리시면은 채팅 한번 써주세요. 예,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네. 아우,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목소리가 조금 울려요라고 하는데 엄청 울려요. 예, 저희가 정리해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본격적인 시작은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10분 전에 잠깐 또 마이크 테스트 좀할겸제 목소리 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혹시 소리 다 올리셨나요? 예, 소리 다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메아리가 계속 울려요. 예, 얘가 좀 고지대라서 그런가요? 예, 건물 9층이라 가지고 소리가 조금 울릴 수도 있어요. 예, 곰머리 사회자님 아니시네요. 예, 오늘까지는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네. 어제 수원에서 인사드렸고요. 오늘은 서울에서 인사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우리 곰머리 MC님 다시 오셔가지고 인사드리게 될 거예요. 아, 예. 아, 히히. 아, 누구세요? 잠시 후에 얼굴 보여드릴게요. 예. 혹시 지금도 목소리 좀 울리나요? 목소리가 이제 안 울리시면은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안내 좀 하고 본격적으로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울린다고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울려요. 아이고, 아이 또 울려요. 예. 메아리예요. 예. 여기가 건물 9층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이라 가지고요. 건물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건물이 MC님 다들 찾고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가 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 사항들 알려드리고, 잠시 후 2시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원장님과 함께하는 또 전문의 강의 준비되어 있고요. 2부로는 경품 추첨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2시부터 2시 5분까지 출석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한 번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채팅 치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치셔도 저희 관계자분들께서 다 체크가 가능하니까 자신의 번호가 있습니다. 맘스스토리 이제 신청하셔서 당첨이 되시면은 이제 URL이 갈 건데요. 거기서 이제 본인 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번호 받으신 다음에 그 번호와 함께 출석합니다라고 채팅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출석 이벤트로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줌 시청자분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엔 줌 라이브인데요. 우리 줌 시청자분들께서는 참여와 동시에 자동 출석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줌 시청자분들께서 입장하실 때 당첨번호, 맘스스토리 아이디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점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울리나요? 목소리? 목소리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우리 음향 감독님이시고 화면 감독님이시니까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려요. 아이고, 지금도 울려요. 똑같이 울려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실시간 또 라이브다 보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울리는데도 계속 말을 하는 이유는 언제까지 울릴지 또 이렇게 저희가 안 울리게 될지를 좀 체크해야 돼가지고 계속 좀 말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1시 53분이네요. 2시 다 돼가는데 식사하셨습니까? 맛점하셨어요? 맛있게 식사하셨나요? 예, 입장이요. 예, 강의 듣고 가야겠네요. 어, 그렇죠. 예, 출석 이벤트는 한 번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고 유튜브 우리 사모님들, 어머님들께서는 딱한 번만 자기 번호 앞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출석합니다라고 딱 댓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체크해서 한 번이니까 두번 남기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딱 진행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유고, 벌써 많이 오셨어요. 아직 뭐 2시 시작도 전인데 벌써부터 70분 가까이가 함께하고 계시네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출석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음향 감독님들 한번더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목소리 좀 울리나요? 예. 제 목소리 지금도 울립니까? 예. 목소리 좋으세요. 예. 아, 진짜요? 예. 지금 이제 안 울리나요? 안 울리지 괜찮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네, 한번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줌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맘스스토리 온라인 사무교실. 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체크 다된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잠시 후 2시에 본격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이벤트는요, 2시부터 2시 5분까지입니다. 지금 남기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2시부터 2시 5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5분 남았습니다. 2시에 이제 정각이 시작하면 그때 이제 출석 이벤트 남겨주시면 돼요.
자기가 할당받은 번호가 있습니다. 아, URL이 왔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번호랑 추석합니다라고 도시에 딱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나중에 이벤트 참여를 도와드릴게요. 줌 시청자분들께서는 참여와 동시에 자동 출석이 되십니다. 채팅창에 우리 남기실 필요 없고요.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입장하실 때요. 당첨 번호랑 맘스토리 아이디를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이벤트 참여가 어려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곰머리 MC는요. 오늘 우리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2시에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기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을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방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들어와 주신 분들 벌써 우리 110분 넘게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입장이 또안 되신 분들 계시고 아주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또 라이브 생중계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저희가 방을 좀 다시 파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방을 나가셔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방을 다시 리방해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이따 봐요. 세이 하나 둘둘둘 하나 둘둘둘 세이 하나 둘둘둘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좀 리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온라인 또 생중계다 보니까 아, 저희가 여기 기기적인 결함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들 주무셨나요?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예, 아까 전에 또 110분 넘게 계시다가 좀한 70분 정도 계신데 아마 다시 들어와 주시겠죠? 자, 다들 아시다시피 출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2시 5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할당받으신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앞에다 적어주시고 뒤에다가 출석합니다라고 한 번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 관계자분께서 체크를 해서 출석 이벤트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온라인 사무교실은요, 우리 줌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줌 시청자분들께서는 입장을 하실 때에 자동 출석이 되시고요. 입장 시에 맘스스토리 아이디를 정확하게 당첨번호와 함께 기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이벤트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한번 제대로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곰머리님보다 잘생기셨는데요. 아, 제가요? 아, 어제 곰머리 MC님 많이 찾고 계시던데. 아, 오늘 대타로 왔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됐어요. 어제 수원에서 제가 처음 인사 한번 드렸고 오늘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맘스 스토리는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요, 안전하게도 촬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정말 깨끗한 곳이에요.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맘스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추석 체크 이벤트는 딱한 번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배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 보실 때에 이렇게 세로로 보시는 것보다는 누워서 우리가 유튜브로 이제 뭐 영화 리뷰 같은 거 보듯이 누워서 보시면은 더욱더 쾌적한 환경으로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식사는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예, 유튜브 상태가 좀안 좋네요. 중간중간 좀 끊겨요. 그럴 때에는 한번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좋고요. 아니면 저 유튜브 보시면서 그 라이브 상단에 3점 바 있어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화질 변경 가능하십니다. 조금 저화질로 봐주시면은 아마 쾌적하게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간략하게 또 순서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 1부 순서는 우리 전문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셨던 점을 또 실시간 채팅에 또 나중에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보고 찝어서 우리 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또 청하도록 할 거고요. 2부로는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경품 추첨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좀 패션 좀 괜찮나요? 예. 어제랑 좀 다르게 좀 이번한테 오늘 좀 힙합 좀 느낌 좀 내고. 예. 자, 자, 어쨌든 자, 오늘 즐거운 시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줌 시청자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줌 시청자분들도 한번 좀 만나봐야겠죠? 줌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화면을 열으셔야 됩니다. 안 여시면은 저희가 강퇴해버릴 거니까요. 예, 아이고, 예, 많이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쪽, 이거.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많이 계시네요. 네. 아니, 저 위쪽에 상단에 계신 분은 벽 뒤에 풍선 같은 거 달아놓으셨어요. 뭐, 해피 볼스데이 같은 거좀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뭐.
미인분들밖에 안 계시네요. 예, 진행자라시네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예. 아이고 뭐 돼지도 있고요. 예. 저쪽에는 뭐 강아지가 또 소파 뒤에 있네요. 예.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우리 줌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출석 이벤트까지 끝이 나갑니다. 예. 혹시라도 출석 안 하신 분은 앞쪽에 이제 번호랑 출석합니다라고 한 번만 남겨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부 전문의 강의 전에 간단하게 저희 맘스 스토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우리 또 원장님 만나 뵙고 유익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맘스 홈페이지에서 맘스 스토리 11월 유튜브 라이브 후기 이벤트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고 계시죠? 후기를 간단하게 또 등록을 하신 다음에 맘스에서 준비한 푸짐한 경품, 다양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간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자, 12월 맘스 스토리 활동왕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명 이상 회원부터 진행이 가능하시며 해당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5일 이상 동안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게시글이 최소 150개, 댓글이 최소 350개입니다. 활동왕 이벤트 기간은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하신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베베순 물티슈 한 박스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또 오늘 생방송 돌발 퀴즈가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겠죠? 생방송 중 저희 진행에 따라서 돌발 퀴즈의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서 스토리팩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총 두 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 문항당 30명이나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참여만 하시면 선물의 주인공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안내해드린 모든 사항은 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140분 넘게 방송에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끝까지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별한 또 원장님 모셨으니까요. 정말 이번 시간이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고 또 메모장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예, 또 적으시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길 바랍니다. 예. 화질은 어떻게 하나요? 화질 설정은요,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 보시면은 이쪽에 3점 바가 있어요. 그거 누르셔가지고요, 화질 설정 바꾸실 수 있습니다. 딜레이가 좀 있으시면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예 반갑습니다. 예, 출석은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출석 이벤트는 예,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덧 우리 원장님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코너가 있겠죠. 광고 한번 봐줘야지 또 오늘 강의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 보고 오시죠. 출발! 한때의 순수하고 열렬했던 팬심. 이제는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산균 비오비타. 일동제약의 창업주 고 윤용구 회장님은 장이 약한 어머니가 장염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진 회장님은 장 건강의 핵심인 유산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산균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술도 자재와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많은 실패에도 유산균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결국 유산균 배양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59년 10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대한민국 최초의 유산균제 비오비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비오비타.
휴대전화가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아맞춘다. 오늘도 아빠는 둘째 새별이 달래기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자, 고충이 많죠. 초보 아빠에게 육아 고수 엄마가 내민 해결책은 스마트폰. 그런데 놀랍게도 새별이가 우는 이유를 금세 알아냅니다. 괜찮아. 좋아요, 이제. 도대체 스마트폰으로 뭘 하신 건가요? 이 말을 안 배워도 성대 톤이라고 있어요. 톤의 변화가 감정을 나타내요. 감정이 담긴 아이의 울음소리는 8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석이 됩니다. 잠, 트림, 배고픔, 불편함, 가스참 등으로 아기의 감정과 상태를 알려주는 신통방통한 아기 울음소리 분석에 전투 육아에 시달리는 초보 엄마들이라면 한번 꼭 사용. 아기의 천일은 아기 두뇌의 약 75%가 자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루마 골든드롭3는 칼슘과 지방의 흡수를 돕는 OPO 구조와 성장 체계를 위한 필수 영양 배합으로 아기의 잠재 성장력까지 생각합니다. OPO 구조로 완성한 일루마 골든드롭 3.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그죠? 예. 안 그래도 제가 광고 보시는 동안에 채팅창을 좀 보니까 저한테 김태진 님 같아요 하시는데 예. 연예가중계 그 김태진 님 말씀하신 거 맞죠? 리포터. 그죠? 예. 지루할 틈이 없네요라고 해 주셔 가지고 칭찬 감사합니다. 예. 진행자 고정 가점 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전 대탄데 뭐. 사실 어제 제가 수원에서 할 때는 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곰머리 MC님 찾고 계셔가지고 좀 외딴 섬에 좀 혼자 있는 느낌이어가지고요.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또 시작하자마자 또 칭찬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영상 보고 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시죠. 네, 영상 보고 오셨죠? 예,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곳은 바로 루시나 산부인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 쾌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 좀 알아보니까 루시나 뜻이 이렇게 출산과 또 여성의 상징인 여신의 이름이래요. 끝까지도 감동적인 또 출산을 또 함께하는 루시나 산부인과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첫 걸음, 우리 아이와의 첫 만남을 기대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설렘이 가득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전문의 강의 주제는요. 임산부의 영양 관리라는 주제로 준비가 됐고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정회원,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정회원, 대한주산의학회 정회원, 대한비뇨부인학회 정회원이신 루시나 산부인과 김창훈 대표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를 한번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김창훈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평소에는 이제 요즘은 코로나 19로 힘드시죠. 평소에는 이제 출산 교실이나 산모분을 뵐 기회가 많은데 요즘은 코로나 19 때문에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나마 유튜브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뭐 같이 하는 동안 즐거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줌 시청자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좀 좋겠어요. 원장님 우리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화면에 보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뒤도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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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줌 시청자분들도 우리 끝까지 함께하실 거니까요. 우리 원장님의 또 유익한 강의도 들으시면서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팅창 살짝 보니. 그러니까 원장님 인상 너무 좋으세요. 인상 너무 좋으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수 진짜 많이 나왔네요. 네, 또 박수도 많이 보내주셔야지 또 원장님이 오늘 또 많은 정보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또 끝까지 참여 많이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제가 또 아까 전에 살짝 보니까 오늘 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영양 공부도 저도 새롭게 영양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또 원장님도 또 새롭게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예, 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런 또 기회가 예. 되셨군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또 어머님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공식 예.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예. 중간 중간에 우리 또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받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에 제가 찝어서 한 번씩 채택을 해가지고요. 그분의 질문을 원장님께 좀 드릴 예정이고요. 아 질문을 또 적으실 때는 몇 주 차이신지 뭐 출산맘인지 앞에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줌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줌 시청자분들도 중간중간 저희가 또 만나 뵙고 질문을 또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첫 번째 공식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원장님 초기 임산부입니다. 네, 예. 임신 기간 중에 꼭 피하거나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임신 초기 때는 아무래도 유산기가 있고 태아가 착석하는 시기예요. 네. 이 시기에는 매사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특히 이제 6주부터 심장이 만들어지고 신경관이 이렇게 발달해요. 그 10주까지는 이 모든 아기의 장기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아기가 이제 배아기라고 하는데 이때 기형이랑 유산율이 거의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이라든지 그다음 방사선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이제 찬 거 먹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찬 것이 들어가면은 이제 수축이 좀 오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도 이 커피 여러분이 먹는 카페인도 아기한테는 수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초기에는 활동량도 평소에 하는 것보다 임신 모드로 조금 바꾸시고. 좀 활동도 좀 편안하게 줄이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유산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내시다가 뭐 출혈이 있거나 배가 아프면은 혹시 이제 유산기가 있나 확인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임신 초기는 매사 조심을 해야 된다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아 임신 초기는 진짜 네, 정말 또 중요한 시기군요. 그죠? 네. 예. 물론 이제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지만 임신 초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몸에 이상 있으시다면 빠르게 또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공식 질문 좀 드릴 건데요. 태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아기 지능에 영향을 주는 좋은 음악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자 아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아기를 만들려면 일단 두뇌가 이제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능이랑 아기가 이제 신경계가 이제 발달하려면은 첫째는 아기가 이제 수정 후 한 18일부터가 아기가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합니다. 그리고 한 5주만 되면 신경관이 이제 발달하고 임신 2개월만 되더라도 아기가 이제 대뇌, 중뇌, 소뇌 이런 기관이 발달해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내발달한 시기는 대개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이 감정이랑 사고라든지 운동 중추에 관한 대뇌 피질이 급속히 발달해요. 그래서 임신 때 이제 아기가 이제 두뇌를 발달하려면 아기가 이제 배 안에서는 신경 세포가 하루에 자그마치 5만 5천만 개에서 6천만 개가 이제 발달하고 태어날 때는 한 300억에서 한 1000억 개의 신경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신경 세포는 이게 이제 시냅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경 세포가 좋은 뇌는 이게 신경 가지가 이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신경 전달이 되고 이제 지능도 좋고 좋은 애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신경세포를 만들 때 첫째는 이제 단백질이죠. 이게 만들어지는 재료가 아니라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대두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다 메주를 쓸 때 이제 그 두부 있잖아요. 그 메주를 쓸 때 대두가 그 안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단백질을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엽산이 그 안에 신경세포 만들 때 핵산이라는 성분을 합성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엽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이제 엽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초기에 이제 자연유산이 되거나 신경계에 이제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엽산은 되게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푸른 채소예요. 그래서 엽산은 이제 음식으로 먹어도 우리가 임신 중에 필요한 용량이 한 800 마이크로그램인데 음식으로 이제 알게 모르게 먹으면 한 400 정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400 이상의 그 보충제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푸른 채소를 먹는 게 좋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뭐냐면은 이 신경세포를 만들 때 이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뇌세포가 파괴가 덜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뇌세포가 이 세포벽이 잘 만들어져야 예,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이나 그리고 노폐물도 배설을 하고 신경전달물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신경세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에는 뭐 스트레도 있고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오면은 뇌 발달을 저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두뇌 발달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두뇌 발달에 좋은 음악이랑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기의 두뇌를 발달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원장님께 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 그 제일 중요한 것도 골고루 또 잘 먹는 게 또 중요하지 골고루, 않겠습니까? 예, 그죠? 예, 골고루 잘 먹으시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서로 정보를 막 공유하고 계세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예. 그렇죠. 철분제 중요합니다. 엽산 중요합니다 하시면서 또 훈훈하게 또 우리 채팅창이 또 형성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요 이어서 다음 질문 좀 드리기 전에 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해볼게요. 예, 예. 간간이 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도 올라오는데 우리 또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아, 몇 주 차인지 혹시 뭐 출산맘이신지 앞쪽에 적어주시고 그 뒤에다가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 질문을 채택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분 한번 제가 예, 예.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디 갔지? 아까 위에 계셨는데. 네. 우리 24주차신데 예, 20주까지 10kg가 증가를 하셨는데 예, 예. 조절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증가할지 무섭네요. 네. 당연히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쪘어요. 많이 쪘어요. 왜냐하면은 대개 임신 중에 우리가 평균 산모분들이 12.5kg 찌거든요. 12.5kg 찌는데 적정 이제 체중 증가량은 한 10에서 12kg.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 1kg 미만으로 찌는 게 좋습니다. 예, 1kg 미만으로 찌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아기가 자라고 혈액량도 증가되고 유방이랑 혈액량으로도 한 8kg 정도고 지방이 대개 3kg에서 한 4.5kg 쪄요. 그래서 지금 24주인데 지금 10kg 가까이 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찐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저는 완전 10kg 미만으로 조절시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근데 살이 이제 찌면은 단순하게 살이 찌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 사실은 에너지가 가임으로 들어오면은 아기한테 이 아기도 사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요. 인슐린을 만드는데 이 산모가 이제 혈당이 높은 이제 이 지방이 오면은 자체 내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돼서 자체적으로 비만 세포를 키워요. 그러면 이 얘기는 소화 비만이랑 당뇨도 되지만은 하나는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또 렙틴이라는 게 있어요. 렙틴은 뭐냐면 지방 세포에서 내가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인데 얘가 저항성이 생기면은 나중에 소화 비만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중 조절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셔서 한 달에 1kg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짧게 나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50g씩 이렇게 짧게 목표를 잡아서 이 한 달에 1kg 안 되게 지금이라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팩트 폭행을 하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쪘어요라고 아마 사람이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어야지 자기 문제를 또 알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사모님께서 들으시고 아 운동해야겠고 조절해야 되겠구나라고 아마 이제 딱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공식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하고 매운 걸 먹으면 아기에게 아토피가 생긴다던데 사실인가요? 자극적인 음식을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을까요? 임신하면은 이제 호르몬 영향으로 굉장히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음식을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도 굉장히 싫어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엄마들이 많은데 근데 자극적인 이제 먹으면 아토피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이 사실이 틀리기도 하고 약간 일부는 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음식이 매운 것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임신 중에는 그 매운 맛을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있는데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병원균이 아니라 병원균이 균이 들어오거나 이물질이 있을 때 이걸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물질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항체가 나와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임신 중에는 우리가 아빠랑 사랑 나눠서 정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자가 이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자를 이물질로 받아들이면 아기가 이게 수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임신 중에는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감기도 쉽게 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지 않는데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더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매웠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서 먹는데 생각보다 임신 중에는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보다 더 자극적인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매운 것이 더 많이 들어올 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여러분이 매운 걸 먹고 싶다면 먹되 좀 덜 자극적으로 임신에 맞게끔 그리고 양도 좀 줄이시고 반은 이제 그렇게 자기로 해서 먹고 난 다음에 식욕을 좀 땡기기도 하거든요. 매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운 거의 대표적인 게 캡사이신이 고추에 있는 캡사이신인데 얘가 살도 찌기도 하고 식욕도 돋구기도 하고 그래서 임신에 먹기도 하기 때문에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운 것은 먹되 좀 적게 먹고 그다음에 반은 아기를 본인을 위해서 한 식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기를 위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명쾌한 답변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이렇게 매운 걸 좀 좋아해서 오늘 또 아침도 아까 전에 이 병원 옆에 또 순대국밥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청양고추 야무지게도 먹고 왔거든요. 좀 줄여야겠네요. 저도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요. 아니 제가 이게 보면은 원장님 이렇게 원샷 받으실 때 참 잘 밖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높대대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여러분들께 좀 불편한 화면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어서 요 질문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 저랑 공감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임신을 확인한 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아 그런데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와인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한 잔 정도 괜찮을까요? 아, 이 그 임신 중에 특히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술인 것 같아요. 그 임신 중에는 술이 왜 안 좋냐면 술은 알코올은 이 들어오면은 입자가 적어요. 그래서 혈액이 많은 두뇌로 바로 들어가요. 그 여러분이 이제 술 먹으면 해롱해롱 바로 되는 이유가 이 술이 알코올이 바로 내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임신 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뇌에는 모든 물질이 이제 자기하고 나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뇌 혈관 장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술은 태반이랑 뇌 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므로서 이 엄마가 먹은 알코올 농도가 아기 혈중 알코올 농도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코올이 직접 중추신경계나 뇌나 신체 발달에 바로 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먹은 알코올이
본인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아기는 이 미세하게 작은 아기가 그 알코올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인 그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개는 이제 정신지체라든지 그 안면기형이라든지 그리고 신체 발달이나 성장, 지연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알코올이 임신 중에서 제일 먹지 말아야 될 기형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게 상담을 할 때 아 뭐 맥주나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 알코올에 대한 보고를 보면은 단 한 잔만 먹었는데도 이게 기형을 만드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알코올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식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와 따라서 종류에 다르게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코올 전후군 기형을 만들지가 알 수가 없고 그 안전한 양이 알려지지 않다는 것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임신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알코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더라도 알코올 먹지 말고 그냥 대신에 물을 싫지만은 물을 술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분만 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한 잔도 마실 수가 없다라는 네, 거. 예. 예. 또 우리 아기와 또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라면 어머님들 또 반드시 참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참아주신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아기 또 멋지게 출산하시고 그때 또 축주 한잔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또 시청자분들 또 채팅 많이 올라오세요.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또 이게 공식 질문들이 있어서 공식 질문 좀 먼저 드리고 제가 좀 채택을 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의 질문을 다 여쭤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원장님이 또 준비하신 또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질문도 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좀 양해를 좀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좀 딜레이 있으시거나 버퍼 좀 있으시면요. 나갔다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환경에서 3점 빠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화질 변경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우리 또 줌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줌 시청자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세로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눕혀서 보시는 게 화면이 더 꽉 차게 잘 나오실 거예요.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기입니다. 빈혈 수치가 낮다고 하는데 아기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변비가 심해서 철분제를 안 먹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그 우리가 이제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것이 철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개 이제 혈액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런데 그 피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 철결핍성 빈혈이 오게 돼요. 그래서 빈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5개월 정도 되면은 빈혈이 없더라도 철분제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분제는 이게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이제 아기한테 산소나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어디로 주냐면은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혈액으로 피를 통해서 주거든요. 그러면은 빈혈이 있으면은 일단 아기한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일단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기가 성장하거나 뇌 발달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 필요한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거 피로 통해서 이제 혈액을 통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면은 아기 성장에 문제가 생겨서 저체중하나 발육 부진이랑 여러 가지 아기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산모분도 난산이 또 생기고 또 하나는 빈혈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먹더라도 이 뇌 쪽에 필요한 그 이 신경 전달 물질이랑 뭐 우리가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같은 이제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빈혈이 있으면은 얘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신 중에 우울증이랑 그 기분이 처지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빈혈이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철분제를 이제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철분제가 이제 소화 장애가 있다면은 우리가 피를 이제 만들면은 이 헤모글로빈은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고 철분은 그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대개 이제 그 소화되기 쉬운 철분제는 대개 육류에 있는 소고기, 살코기가 이게 철분을 흡수하기가 제일 안 쉬운 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소로 말하면은 이제 이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채소가 임신 중에는 시금치 같아요. 그다음에 깻잎이고 그리고 가지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코기나 이런 것을
하루에 이제 이게 손바닥만한 이게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로 먹으면 철분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철분제가 만약에 먹기가 곤란하다고 하면은 이 그 기름을 빼고 살코기로 이 붉은 소고기를 살코기를 매일 먹으면은 단백질도 섭취가 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 철분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채소나 시금치나 채소를 먹으면 엽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C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비타민C는 이제 그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고 피 만드는 데 데리고 가요. 그래서 피를 빈혈 예방에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분제를 먹기 싫다고 하면은 살코기에다가 시금치나 깻잎을 같이 드시는 것이 철분제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명쾌한 답변을 또 우리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 조절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절하기. 뭐든지 조절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 조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쯤 돼서요. 우리 또 오늘 유튜브엔 줌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줌 시청자분들 잘 계신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자, 요쯤 돼서 우리 줌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을 좀 채택을 해서 혹시 궁금하셨던 점을 좀 실제로 음성과 함께 또 질문해 주시면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혹시라도 내가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관계자분께서 한 분을 찍어서 그분께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내가 질문이 있다. 아이고,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예. 3번 계시는데요. 우리 3번께서는 우리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반대편을 끼셔야 됩니다. 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철분제 변비 때문에 살코기 네. 요청, 살코기를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예. 네. 혹시 그거 말고 그 철분제를 먹으면서 그 변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다른 혹시 음식이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철분제를 먹으면서 변비가 오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으셨거든요. 근데 임신 중에 이제 변비가 여러분을 이제 괴롭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임신 중에는 장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이 장이 음식이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변이 딱딱해지고 변을 장운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대개 이제 변비는 여러분이 음식 습관에 있어요. 음식 습관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장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대개는 이제 위를 만족시키는 식사를 하는데 장을 만족시키는 식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장에는 우리 인체에서 이 처리 못하는 지저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파견된 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익균이 이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이 그 유산균이 이제 먹는 음식을 줘야 이게 장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 중에 단당류는 장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변비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섬유질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당류보다는 이 백미나 밀가루 이런 단당류보다는 현미나 그 이 보리밥 그리고 그다음에 뿌리 채소를 먹어야 돼요. 뿌리 채소는 인간이 먹기에는 소화 안 되고 자기가 나중에 처리하려고 이 저장된 그 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 요소는 효소가 안 되고 바로 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 유산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장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이 유산균이 발달하면서 이 장 운동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섬유질이 있는 음식이 먹어야 얘가 대장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얘가 다 싸는 거예요. 다 싸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섬유질 중에 임신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을 추천하라고 하면은 다시마가 좋아요. 다시마 안에는 알긴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끈미끈한 섬유소예요.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이 찌꺼기나 이 대변을 이렇게 미끄럽게 싸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싼 것을 나중에 물 청소를 해서 쭉 내려보내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후에 물 한 잔 먹는 것이 이 장 청소를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비는 대개는 유산균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섬유질 있는 음식, 다시마 그리고 이제 식후에 두 시간 후에 물 한 잔 먹는 것이 이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철분이랑 그 이야기했듯이 깻잎이라든지 시금치를 같이 드시는 것이 이 철분제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답변 들으시고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물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 그죠? 물이 예. 또 건강에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어서 또 공식 질문 한번 좀 드릴 건데요. 중간 중간에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또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자 본인이 뭐 출산맘이시거나 아니면 몇 주 차시다 앞에 적어주시고 뒤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중간 중간 보고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전에 한약을 자주 먹었어요. 지금은 임신 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요. 한약을 먹어볼까 고민됩니다. 위험하다는 분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약을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한의원이 이제 의료행위를 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 한약에 대해 굉장히 친숙하니까 한약에 노출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임신 산모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는데. 하나는 이제 유산기 있을 때 한약을 찾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입덧 있을 때 한약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을 믿는다면 한약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한약은 여러 약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약이거든요. 근데 약인데 왜냐하면은 선생님마다 이 비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이게 내가 괜찮다는 태반을 통과하고 애기한테 해가 된다 안전하다는 연구 자료가 좀 적어요. 그거 선생님마다 또 비방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약재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산에 한약재를 그렇게 많이 키울 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약재 보면은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 중국산이 대부분 한약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식자재는 중국산은 조금 꺼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재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제가 먹으라 말아 할 기준이 아니라 저는 제가 진료실에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시청자 보니까 어떤 분께서도 우리 원장님도 한약을 먹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선택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또 선택이지만 그치, 예. 또 우리 원장님들의 이렇게 전문의들의 이런 조언을 들으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서로 우리 맘스가 참 가족 같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서로 정보가 또 계속 공유가 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좀 채팅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또 명쾌한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운동이 또 답이죠. 그죠? 모든 것은 또 운동이 답이에요. 운동 많이 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요가 같은 거 필라테스 또 이런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적당한 선에서 뭐든지가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아이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공식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산후 조리 중에 미역국이 왜 좋은가요? 꼭 먹어야 되나요? 산후에 이제 미역국을 안 먹는 나라도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역국을 먹는 것이 장점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은 미역 안에는 섬유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임신 중에 아기가 이제 칼슘을 빼서 써거든요. 그럼 칼슘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역 안에는 칼슘도 많기 때문에 칼슘을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미역 안에는 이 요도라는 성분이 미네랄이 많은데 얘는 이제 갑상선 기능을 좀 회복시켜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살을 좀 빼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미역을 먹으면 일단 젖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출산 후에 제일 중요한 이 오로가 잘 배출이 되고 그래야 몸이 회복이 좋은데 오로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미역 말고 해산물도 마찬가지로 뭐 김이나 파래 이런 다시마 이런 종류도 임신 산후에 이제 먹으면 산후 비만이랑 변비라든지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미역국 드시는 것을 또 추천한다라는 우리 원장님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임산부의 영양 관리라는 주제로 로스나 산부인과의 또 김창훈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눈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 좀 질문 좀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좀 봤는데 이분 요거 좀 드릴게요. 31주이신데.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아가에게 좋다고 하는데 바르게 눕거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 예. 일단 이제 그 이제 왼쪽으로 누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임신하면은 자궁이 대개 오른쪽으로 90%는 오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왼쪽에 직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90%는 오른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데. 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자궁이 커지면은 심장으로 올라오는 이 대정맥을 누르게 돼요. 대동맥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심장에 피가 덜 모여서 저혈압 증세가 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그래서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막 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애기한테도 산소 공급이 덜 가요. 그래서 저혈압이 왔을 때 왼쪽이에요. 근데 요즘은 엄마분들이 이 왜 왼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누워라는 거는 없어지고 임신 초기부터 왼쪽으로 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10%는 자궁이 반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자는 습관이 아니면은 잠을 설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이 골반이나 틀어지기 때문에 몸이 또 나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잠을 자기가 자는 습관대로 자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경산부이거나 초산인 산모가 만약에 임신 후반기에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있을 때는 왼쪽으로 옆으로 눕는 것이 좋고 왼쪽으로 눕기가 이제 곤란한 경우에는 오른쪽에다 쿠션을 갖다 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왼쪽으로 누워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참 오늘 원장님과 제가 이렇게 질문 나누면서 느꼈던 점이 저는 제가 그냥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네. 참 저희 어머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예, 정말 저희 어머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제가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오늘 굉장히 오셔야 돼요. 굉장히 생명이 탄생하는. 예, 굉장히 오늘 좀 겸손해지네요.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예, 네, 임신하면 꼭 복용해야 하는 영양제를 알고 싶어요. 임산부 전용이 아닌 영양제를 먹어도 상관없나요? 하나는 일단 임신 중에 그 아기나 엄마를 위해서 그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음식으로 다 섭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 못하는 것을 이거 약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캡슐 식사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섭취한 다음에 부족하고 음식으로 섭취 못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엽산이에요. 엽산을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우리가 평균 400 먹는데 400 이상은 들어가줘야 돼요. 엽산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DNA 합성에 굉장히 중요하고 내발달이나 피를 만들고 그리고 부족하면 초기에는 기형을 만들고 유산도 관계되지만은 뒤에는 피도 만들고 면역에 관계되고 임신 중독증도 예방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를 좋게 하는데 엽산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엽산제는 여러분이 또 20주까지는 엽산제를 먹다가 엽산제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분제 안에 엽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엽산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엽산은 쭉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철분제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철분제 또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이타민 D예요. 바이타민 D가 떨어지면은 이 면역이랑 치아 건강, 뼈 건강, 칼슘이나 인 대사에 굉장히 관계되거든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관계돼요. 근데 이 햇빛을 쬐야 되거든요. 이 바이타민 D는 햇빛 바이타민이라서 햇빛에서 주로 하고 한 30분 쬐야 되는데 여러분이 햇빛을 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용량을 섭취하려고 하면 달걀 20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이제 내가 바이타민 D가 적당하게 있는 분도
이 적정 용량이 한 400에서 800 IU를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피검사를 요즘은 어느 산부인과는 다 할 겁니다. 그러나 하면은 내가 그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 필요한 용량을 조절하는데 1200에서 2000 유니트를 줘요. 그 쉽게 여러분이 이제 먹는 액상 이게 그 이 바이타민 D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울에 보통 40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한 2000 먹거든요. 다섯 방울. 그다음에 이제 이 10에서 20 유니트 이때는 네 방울. 그리고 이제 20에서 30 사이는 세 방울. 이렇게 바이타민 D.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내발달이나 세포막이 중요한데 이것도 음식으로 굉장히 이제 덩푸른 생선이나 뭐 꽁치 뭐 이런 덩푸른 생선 들기로 먹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부족해서 오메가3를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다 먹는 추세죠.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 동물성보다는 DHA가 중요하니까 식물성 영양제로 된 것을 먹으면은 이 알러지나 그리고 이제 출혈 경향이 이제 EPA는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할 수 하는 거 없이 그냥 임신 중에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식물성 오메가3를 권하는 정도 요 정도가 그 음식으로 섭취 못하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캡슐 식사를 대신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원장님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업 버튼을 다 이렇게 또 눌러주셨어요. 예. 원장님께서 너무 또 세세하게 또 알려주셔가지고 제 원장님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 좀 아까 이제 바이타민 하셨는데 혹시 그게 비타민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또 원어로 말씀하시니까 예, 바이타민. 저도 이제 비타민은 말 안 하고 바이타민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댕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해주세요. 바이타민, 비타민 아니면 바이타민으로 예, 발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둘째 임신 중인데 첫째 때보다 골반이랑 허리 통증이 심해요. 피곤합니다. 출산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당장 지금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 임신 중에 이제 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요통, 골반통, 뭐 허리 통증 이렇게 다리 쥐가 나고 이런 이제 몸으로 이제 불편한 그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운동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임신 중기가 되면은 일단 아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요. 자연히 허리를 제키는 증상이 되고, 근데 여성분들은 이 타고나기를 골반 파트가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출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 파트가 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또 유일하게 이제 서서 다니기 때문에 이 골반이 반듯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임신 전에도 되게 이제 진찰을 해보면은 한 90% 이상이 되게는 틀어지거나 벌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임신하면은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요통이나 골반통이 오는 거는 또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20주 되면은 어떤 또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근육이나 관절이 이완되는 물질이 많이 나와요. 닐락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닐락신이 이 관절을 부러지게 해요. 근육을 이완하기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요통이나 골반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무리한 활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그죠? 그리고 걷다가 내가 허리가 아픈데 계속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나 운동을 하다가 아프면 일단 쉬어야죠. 자, 두 번째는 이 아프면은 정형외과나 물리치료하는 데 가셔가지고 뭐 도수요법이나 물리치료 받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근데 병원 가기가 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여러분이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는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 아기한테 가장 그 열이 38도 이상 증가되거나 아플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타이레놀이에요. 그리고 파스 같은 것도 물파스는 괜찮은 것 같고,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이 파스 중에 얇은 파스가 피록식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파스는 피하시고, 왜 넓적한 이제 옛날 파스라든지 작은 신신 파스나 한방 파스 같은 거는 이게 아픈데 부위에 좀 붙여셔도 임신 중에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아, 이 파스도 이게 함부로 붙여선 또 안 되는 거군요. 예, 예.
또 되는 파스 있고 안 되는 파스. 아이고 그렇군요.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도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명쾌한 또 강의해 주고 계신데요. 자 이어서 혹시라도 우리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 우리 또 궁금하신 점도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혹시 뭐 출산맘이시면 출산맘이다 적어주시고요. 몇 주차이시면은 앞쪽에 몇 주차다 적어주신 다음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 중간 보고 채택을 해서 답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또 우리 또 줌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줌 시청자분들께도 저희가 또 질문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공식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초밥을 매우 좋아하는데 임신하고 생선을 먹으면 안 된대요. 사실인가요? 여러분이 이제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해나 요즘은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산모분들이 묻는 이제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나 초밥은 먹는 날것이니까 먹어도 되죠.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임신 중에는 이 면역이 떨어져 있어요. 균을 물리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괜찮지만 임신 중에는 이게 염증이나 탈이 날까봐 그래서 먹는 걸 좀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해를 먹게 된다, 해나 초밥을 먹게 된다면은 이 초밥집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데 가서 먹어야 되겠죠. 양을 성분하는 거나 맛있게, 그죠?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만 여름에 임산부가 아닌데도 이게 탈나는 시절에 여러분이 용감하게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밥집에 가면은 이제 참치로 만든 초밥보다는 이렇게 그 소원 함량이 적은 이 생선으로 만든 초밥을 만드는 게 좋고. 그리고 초밥에 보면은 우리가 와사비가 있어요. 와사비. 이 와사비는 뭐냐면 이 생선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초밥을 먹고 싶다면 임신 중에는 초밥에다가 와사비를 좀 덤으로 조금 더 먹는 것이 이 염증을 예방하는데 탈나지 않게 하는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해는 이 그다 양식보다는 하루에가 좋아요. 하루에가 좋고 생선이 작은 생선을 고르는 것이 수은 함량이 또 적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해집에 가면은 깻잎이 따라 들어와요. 깻잎이 이게 따라 들어오는데 단순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깻잎에는 페닐라 케톤이랑 그 이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항염 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깻잎을 같이 겉절여서 먹으면은 임신 중에 이제 그 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제 방법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양식보다는 또 화로가 더 좋다고. 예, 또 화로가 네. 또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다들 막 유유유유 막 채팅창 올라오시더라고요. 예, 저도 초밥 좋아하는데 막 이러시면서. 네, 초밥 드셔도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봤는데요. 예, 현재 21주이시고 산책을 날씨 좋을 때 40분 정도 걷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20분 정도를 헛돌 헛돌 하면서 이제 파워워킹을 하신대요. 크게 무리가 없다. 면 시간을 늘려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임신 중에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해야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아기한테 산소나 이게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신 중에 최고의 태교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파워풀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궁문이 짧거나 유산기가 있거나 자주 뭉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권하는 운동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워풀한 운동은 숨이 좀 찬단 말이에요. 숨이 차면은 아기한테 오히려 산소가 덜 가요. 산소가 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기한테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걷는 운동은 30분 정도에서 다시 쉬었다가 좀 시간을 두고 걷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숨이 약간 차면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걷기나 이런 것들이 아침에 공기가 좋을 때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살이 찐다고 하면은 19, 30분 후가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이때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식사 후에 30분 정도 걷는 것이 그때 운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파워풀한 운동보다는 아기를 고려한 운동으로 강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강한 운동은 또 오히려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예, 적당한 선에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파워워킹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과체중이 아닌데도 임신성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탄수화물을 조심하라던데 밥은 먹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이제 그 임신을 하면은 밥이 좀 맛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정 조절이나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이게 밥을 먹으면은 이 포도당이 내려 올라가서 도파민이 증가돼요. 근데 이 도파민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살이 찌게 되고 그리고 비만이 되게 돼요.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백미나 밀가루나 이 설탕 같은 것들이 이 당을 이제 올리면서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이 뇌 쪽에 자기만 들어가고 그 저혈당을 갑자기 만들기 때문에 식욕이 더 땡겨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 기분이 좋았다고 다시 또 기분이 축 처져 버려요. 그러면 식욕이 더 땡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꾸만 손이 가게 돼요. 손이 가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최대 요인이 탄수화물은 그 단당류를 먹는 거예요. 그 단당류를 먹으면은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은 뇌 쪽에 이게 행복을 전달하는 도파민이랑 그 세로토닌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 조절이 덜 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라는 것은 왜 이렇게 생기냐면은 임신을 하면은 그 여러분이 이제 내가 탄수화물을 먹는데 에너지로 탄수화물이 제일 에너지 대사 중인데 여러분이 다 뺏어서 서면은 아기한테 에너지가 덜 가잖아요. 그럼 임신 중에는 누가 1순위냐면은 아기가 1순위예요. 그래서 아기한테 이 탄수화물이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태반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 당 대사를 제한을 해요. 그래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탄수화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산모 중에서 자기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배출이 이제 분비가 된다면 그런 걸 처리가 되는데 이게 처리를 못할 때는 임신은 당뇨로 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췌장에서 만들거든요. 그럼 아기도 소화 비만이 되고 당뇨가 되고 당이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임신이 되면은 임신 당뇨가 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신 중에 이 백미를 먹는 거는 굉장히 최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임신은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이 현미나 보리밥으로 바꾸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임신은 당뇨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신 중에는 현미나 보리밥을 30%는 섞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좀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임신 중에는 여러분이 모든 아기의 그 장기를 만들거나 효소나 이렇게 재료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성들이 대개는 보통 이제 체중이 한 50kg 전후를 하면 50g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임신 중에는 대개는 20에서 25g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소고기 이 100g에 이게 단백질은 20g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여러분이 단백질이나 두부나 달걀이나 그 고기를 먹어도 임신 중에 필요한 용량을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신은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매 끼니에 두부나 달걀, 그 이 돼지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임신은 당뇨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싱겁게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임신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미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와, 그거 네, 처음 들었어요. 예, 현미나 또 보리밥이 더 중요하고 임신성 당뇨가 아니더라도 백미를 또 30% 해서 현미랑 보리밥 섞어가지고 같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우리 또 원장님 또 우리 줌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예, 줌 시청자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자, 화면 한번 열어주시고요. 네, 다들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돌아오세요. 화면 안 열으신 분들 화면 열어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줌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을 좀 채택을 할 건데요. 자, 본인께서 질문이 있다면 손을 좀 흔들어 주시면 저희 관계자분께서 채택을 해서 질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좀 기회를 드릴까요? 내가 질문이 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아, 저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16번. 네, 16번 분에게 질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아, 저 혹시요. 제가 지금 30 이제 곧 39주인데. 네, 예. 계단 타는 거 그리고 운동 걷기 짐볼 타기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 증상이 없어서요. 아, 지금 이제 이거를 좀 격하게 해도 될까요, 더? 자, 그 지금은 39주 되셨는데 아기를 이제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 근데 진통이 안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계단도 타고 짐볼도 하고 진통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격하게 하냐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자연분만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이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자연분만은 골반을 통과하는 거예요. 골반 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골반을 넓히는 연습이 좋은데 계단은 관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순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 왜냐하면 반메기 자세를 한 거예요. 반메기 자세를 했기 때문에 골반을 넓히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짐볼은 괜찮아요. 짐볼이 괜찮고 그런데 운동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순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바른 자세로 올바르게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걷기 같은 걸 하고 계단 같은 걸 하고 엉덩이를 빼고 하면은 이게 골반이 제껴지기 때문에 태아가 골반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엉정충하지만은 이게 배를 넣고 엉덩이를 넣어야 돼요. 엉덩이를 넣고 골반 쪽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걷기나 이런 운동, 그 순산 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자식 나비 자세라든지 이런 체조, 그리고 반메기 자세 뒤에 벽에 기대서 이렇게 반메기 자세. 그리고 여러분이 대개는 이제 진통이 이제 막달에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운동을 하다 멈추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차를 우리가 엉덩이에 이제 궁덩이에 엉덩이에 이제 차가 빠졌을 때 시동이 걸었을 때 차를 미는 것이 좋듯이 아기가 이제 수축이 와서 진통이 오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오히려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많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기가 체력이 기진하지 않을 정도 많이 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계단보다는 그냥 반메기 자세, 걷기 뭐 이런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거로 자세 같은 거 이렇게 엉덩이 집어넣고 이렇게 배를 좀 집어넣고 네. 이런 거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거 다들 좀 궁금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남편이 엄청난 꼴초입니다. 저는 피우지 않지만 태아에게 간접 흡연 영향이 있나요? 걱정됩니다. 또 이제 여러분의 임신 중에 이제 유해 물질로 중에서 이제 술 다음에 이제 담배일 것 같아요. 담배. 담배는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도 가끔 진료실에서 담배 때문에 질문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6.5% 뭐 7.5%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17% 흡연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임신 중에 간혹은 말은 하지 않지만 끊지 못하는 여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신 중에는 왜 이제 담배가 안 좋으냐 하면은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자궁을 수축을 해요. 그러면 아기한테 산소 수축을 시키면은 아기한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아기 정신 지체나 뇌 발달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요. 또 담배가 이제 연소할 때 이게 질소 화합물이랑 그 여러 물질이 타면서 발암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담배를 피면 이제 간접 흡연인데 연기 안에는 이게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산소하고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산소를 결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간접 흡연도 어떻게 보면은 아기한테 굉장히 가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빠는 사실은 담배를 끊는 게 좋겠죠. 담배 냄새도 그러니까 끊고 만약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이 방 안에서 피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피워야 되고 여러분이 또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또 멋진 답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에 쏙쏙 들어오게 상세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뭐 앞서 잠깐 나왔던 뭐 비슷했던 질문이긴 한데요. 임신 중에 정상 체중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엄마에게 비만이 아기에게 또 영향을 주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또 이제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임신을 이제 좋은 아기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삼는다면은 체중 조절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다이어트 하는 건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기나 엄마가 건강한 체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중 조절은 적당한 체중은 한 10에서 12kg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데, 한 10kg 목표를 하더라도 좀 우리가 목표에 안 되는, 되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벗어나더라도 한 달에 1kg 하더라도 나중에는 12kg 안에 들어오게. 한 달에 1kg 정도. 체중이 증가가 되면 일단은 아기가 거대하나 소화비만이랑 아기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조산이랑 임신 중독증이랑 임신성 고혈압이랑 그리고 난산에 저항적인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중에 체중 조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내가 이 관리를 하는 목표 중에는 다른 것들은 관리 목표가 없는데 유일하게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체중 조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 안에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운동도 하면서 체중 조절하는 것이 아기나 태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네. 또 오늘 원장님과 또 즐거운 시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셨던 거 귀에 또 쏙쏙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정말 또 젠틀하고 또 상세하게 또 원장님 또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니까 다들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시면서 아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오늘 또 채팅창 제가 화면 보니까요. 정말 궁금했던 점들 알려주셨어요. 뭐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또 유튜브엔 줌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인사 드려도 될까요? 하나는 여러분한테 임신은 굉장히 여러분이 임신이 참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 임신 기간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이 생체 리듬을 조금 임신 기간에는 굉장히 좋게 해야 돼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체 리듬은 뭐냐면은 아침이 상쾌해야 돼요. 예, 아침이 상쾌하려면은 아침이 이제 상쾌해야 이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 아침에 이렇게 킥이 돼가지고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이 굉장히 상쾌하게 보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단백질을 아침에 단백질을 먹고 햇빛을 좀 쬐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저녁 때 이게 좀 나른해져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행복해져요. 임신기간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임신기간에 행복해져야 여러분이 임신기간 아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세로토닌이 또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뇌도 청소하고 장도 청소하고 그리고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세포 분열이 잘 되면서 아기가 좋은 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많이 막 즐거우려 하는 것보다는 밤에 즐거우면은 그 도파민을 다 쓰기 때문에 아침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신 중에는 이 생체 리듬을 아침이 상쾌하고 저녁 때는 나른하고 밤에는 잠을 자려고 이런 생체 리듬을 잡아줘야 여러분이 임신 기간이 굉장히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아기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영양 공부니까 오늘 좀 이렇게나마 그 영양에 관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 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1부터 강의 주제가 또 임산부 영양 관리였죠. 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입니다. 루시나 산부인과 김창훈 대표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들의 시작부터 우리 아이의 첫 만남 그리고 지금의 오기까지의 여러분들에게 안락함과 감동을 또 선물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광고 한편 보고 잠시 후에 또 경품 선물 나누어 드려야 되겠죠.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폐렴구균TV입니다. 오늘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간 폐렴구균 백신이 국가에서 아기들에게는 무료로 접종해주는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사실은 수첩을 보고 아셨을 것 같은데, 폐렴구균이 정확히 어떤 질환을 일으키고 백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폐렴구균이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폐렴구균이 뭐냐? 이름을 보니 폐렴을 일으키는 균인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폐렴구균은 소화에서 균혈증, 수막염, 폐렴, 중이염의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 약 90여 가지 혈청형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폐렴구균 백신의 종류와 예방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화에서의 감염증들을 줄여주는 폐렴구균 예방 백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돼 있는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식가 백신과 13가 백신이 있습니다. 먼저 식가 백신은 10가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는 백신, 13가 백신은 13가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약 90여 개 폐렴구균 혈청형 중에서 식가 백신은 10가지 혈청형에 의한, 13가 백신은 13가지 혈청형에 의한 침습성 질환과 급성 중이염을 예방합니다. 모두 각 백신에 포함한 혈청형에 한해서만 예방을 하는 것인데요. 두 백신 간의 교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하니 동일 제조사의 백신을 접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대상과 접종 시기입니다.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은 모든 영유아고요. 접종 시기는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맞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늘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들으신 유익한 정보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요. 끝으로 스폰서 광고 하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3가 백신, 그러니까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제품명은 바로 프리베나13인데요. 국내 영유아 접종 1위, 세계 접종 1위의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이라고 하니 접종 전에 미리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폐렴구균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A의 성장 발달이 활발해지는 시기 생후 6개월. 이때부터 동물성과 식물성의 영양균형이 중요하죠. 우리 아이 성장균형 시작부터 챙기세요. 우리 아이 균형 영양식 배지밀 임펀트 토들러. 우리 나이에 챙길 게 참 많죠. 루테인도 필요하고 당도 신경 써야 되고 활기찬 일상도. 내 몸에 꼭 맞게 배지밀로 챙기세요. 아, 역시 잘 맞네. 우리가? 영양 맞춤 배지밀. 읽을 게 많은 난 루테인 두유. 에이스 저당 두유면 걱정 없지. 우리 아이가 응아를 하고 있네요. 어머, 아직 혼자서는 어려운가 봐요. 아이캔 트레이닝 물티슈와 함께라면 혼자서도 깨끗하게.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잠깐! 화장실 나가기 전에 손 씻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 스스로 깨끗하게. 베베수 아이캔. 아이워시를 써볼 건데요. 네. 써볼 사람? 저요. 저요. 이게 뭘까? 로켓이에요. 로켓? 어떻게 알아? 한번 해봐. 어? 톡소리 난 것 같은데? 됐다.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람은 치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양치를 하면서 치약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용하던 치약을 보니까 삼키지 말고 헹궈서 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아직 그런 걸 못해서 목을 쏘 치약을 산 건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걸 사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맘카페에서 보고 구입한 게 아람은 치약이에요. 이건 실수로 삼키더라도 무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사용하는 것인 만큼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 이 치약은 첫째, 계면 활성제 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안전성 테스트와 세균 테스트를 통과한 인증서가 있다는 점, 셋째, 유기농 추출물 함유라는 점, 그리고 불소와 성분보다 더 중요하고 꼼꼼하게 생각한 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 뾰족한 것들이 아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치약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마트에서 쉽게 추천받는 치약, 성분표도 어렵고 꼼꼼하게 확인하기 힘들다면 아람은 치약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광고 보시고 광고 보고 오셨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경품 나눠드리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줌에서 함께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줌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유튜브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얼른 이제 줌을 꺼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셔서 경품 추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줌에서 함께하신 분들 빨리 유튜브로 넘어와 주세요. 유튜브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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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가 좀 울려요? 안 들려요? 아, 이제 들리시죠? 그죠?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안 그래도 광고 나올 때, 안 그래도 좀 채팅창을 좀 보니까, 예, 어우, 뭐, 저 칭찬해주신 분들은 꽤 계시네요. 네. 진행자님 오늘 나이스 하셔. 예, 오늘 진행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곰머리 MC님을 많이 안 찾아주셔가지고, 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줌에 계시는 분들 얼른 유튜브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물 드리는 순서니까 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아마 모든 분들께서 다 이 시간만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면 됩니다. 예, 또 경품 선물 받아가셔야겠죠. 오늘 채우마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선물 받아가셔서 오늘 또 가정에 또 든든히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날씨가 좀 춥습니다. 여러분들 또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가정 따뜻한 가정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맘스토리 유튜브 라이브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중간에 맘스토리 라이브 12월 일정 이미지를 캡처하셔가지고 필수 해시태그로 남겨주셔야 돼요. 샵 맘스토리 샵 온라인 사무교실 샵 임신 샵 육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꼭 해시태그 남겨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주시고 맘스 인스타그램 이미지에다가 참여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하여 스토리팩을 무려 2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27일 낮 12시까지 반드시 업로드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빨리 캡처하셔서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캡처하실 수도 있게 제가 좀 화면을 좀 만들어드릴게요. 포즈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 포즈에 맞게 한번 참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캡처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캡처 갑니다. 자.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찍어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 찍었나요? 예. 찍어주세요. 됐나요 여러분들? 캡처 빠르게! 예. 따르르르. 캡처 따르르르. 좋아. 예. 좋아. 예. 예. 마술사라고요? 예. 마술사요? 예? 아니 마술사라. 예. 예. 옷 한 볼트 따라 했네. 마술사요? 예. 마술사 옷을 입고 온 거. 예? 아 비싼 거 입고 왔는데. 예. 오늘 또 비싼 옷 입고 왔는데 부드러운 옷감 예 맞습니다. 예 저분이 또 옷 볼 줄 아시네요. 예 맞습니다. 부드러운 옷감으로 해서 오늘 또 젠틀한 느낌 예 그런 느낌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추첨 가자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좀 나눠드릴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오늘 또 돌발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돌발 퀴즈를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기가 할당된 번호가 있습니다. 맘스 이제 당첨되신 분께 URL이 가는데요. 자신의 번호를 앞에 적으시고 그 정답을 그 뒤에 딱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벤트 채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빠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신 김창훈 대표 원장님이 계시는 병원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루시나 산부인과이다. 맞다면 O, 아니다 X.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부터 막 스겜 나오고 난리가 났네요. 예, 벌써 이제 시작했는데요. 예. 자,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올라가네요. 네.
또르르 올라가네, 또르르 올라가네요. 자, 정답 마감하겠습니다. 3, 2, 1. 자, 정답 발표합니다. 자, 이곳은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루시나 산부인과가 맞습니다. 예, 정답은 5였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당첨자 확인은요, 우리 맘스 홈페이지 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경품 추첨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산모교시 유튜브 라이브를 신청하시고 부여되는 번호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자, 경품 당첨자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11월 27일 낮 12시 이전에 경품 당첨자 발표 게시글 하단 경품 당첨 확인하자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양식에 맞게 댓글을 남겨주셔야 되고요. 해당 부분이 누락될 경우에는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당첨되시고 늦게 하셔가지고 당첨 못 받지 마시고 꼭 선물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또 함께하고 있는 줌 라이브가 있죠. 우리 사전에 우리 줌 라이브 신청되신 분들을 위해서 줌 시청자 전용 경품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전체 다 같이 우리 줌과 유튜브 함께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추첨은 요거 이제 줌 시청자분들을 위한 추첨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요거부터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맘스에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블랑가토 애착 인형을 12월 초에 배송해드리면서 한 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골고루 섞어서 딱 한 분을 뽑겠습니다. 자,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19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9번은 블랑가토 애착 인형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스와드롭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와드롭 마찬가지로 12월 초에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5번입니다. 와, 축하드려요. 15번 선물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채팅창 올라오네요. 훈훈하네요. 그죠?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게 좋아요. 그죠? 예. 냉랭하지 않게. 야, 열심히 섞어서. 자, 뽑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1번. 자, 베스트캔 밀폐 기저귀 휴지통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12월 초에 받아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분 선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영유아 스킨케어 베베가능에서 준비했습니다. 곧띠의 샴푸 앤 트리트먼트를 한 분에게 드릴게요. 골고루 섞겠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한 분 드립니다. 아이고, 요 분 드려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11. 11번 축하드립니다. 11번 선물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1번. 행운의 주인공, 우리 고띠 샴푸 앤 트리트먼트의 주인공 되셨고요. 자, 이어서는 아기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우리 베베숲에서 베베숲 물티슈 한 박스를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베숲 물티슈, 굉장히 좋은 물티슈죠. 자, 축하드립니다. 8번 축하드립니다. 8번. 첫 번째 주인공 8번. 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도 골고루 섞어서 공정하게 발표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요, 바로 5번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번. 베베숲 물티슈 하나가 아니죠. 한 박스를 받게 되신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아기만을 위한 아기과학 베비언스에서 선물 준비해 주셨어요. 섬유이연제 플러스 세제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빨라서 좋네요. 예, 빨라요. 저도 빨리 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 서울인데요. 저희 집이 대구라서요. 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좀 빨리 할게요. 25번 축하드립니다. 25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와, 줌 좋다. 예. 네, 줌이 이렇게 좋아요. 우선 줌 추첨이고요. 이어서 이거 끝나면 다 같이 함께하는 경품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땀이 좀 많이 나네요. 아이고, 덥다. 옷이 굉장히 덥네요. 벗고 싶은데 벗으면 너무 좀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예, 스겜 스티커가 필요가 없네요. 예, 요 정도 스겜은 가야죠. 내려가는데 참참 막힙니다. 빨리 내려가야죠. 자, 이어서 우리 매트 세론 패러다임 국민 매트 알진 매트에서 에코 칼라 포더 모던 그레이 S를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알진 매트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예, 옷이 더워 보여요. 예, 좀 덥네요. 예. 아무래도 말을 하다 보니까 막 몸에서 막 열이 나올라가지고 예. 자, 한 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이네요. 12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짝짝짝짝짝. 예. 12번이 바로 알진 매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와, 이거 최고다. 예. 알진 매트 축하드려요. 알진 매트 오래요. 12번께서 알진 매트의 주인공 되셨고요. 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줌과 유튜브 시청자들 모두가 함께하는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좀 안내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아기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택 베베숲에서 베베숲 물티슈 한 박스를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왜 이렇게 웃기죠? 예. 제가 좀 웃기게 생겼나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웃기게 생겼죠? 예. 자, 열심히 한번 섞어볼게요. 최선을 다해 섞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엄청 섞거든요. 자, 얼굴이 좀 웃기게 생겼나요, 제가? 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79번이세요. 축하드릴게요. 베베순 물티슈, 79번 축하드립니다. 자, 혹시라도 버퍼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살짝 새로 고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질 좀 내려주시면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베베순 물티슈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자, 확실하게 섞어서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게요.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92번 축하드리겠습니다. 92번은 베베순 물티슈 주인공 되셨고요. 자, 세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아이고, 이분이네요. 축하드릴게요. 76번 축하드리겠습니다. 76번. 베베순 물티슈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74번인데, 아쉬이, 그래도 축하드려요. 예, 옷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저거 무슨 재질인 것 같은데, 겁나 더운 재질. 맞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지금 오늘 안에는요, 거의 땀복 수준이에요. 온몸에 지금 땀이 다 젖어 있는데, 예, 벗으면 좀 그래도 좀 없어 보이니까, 예, 또 이게 차려입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곰머리 MC를 대신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예, 골든인가? 예, 골든 비스무리 한 겁니다. 예, 자, 이어서, 임신 출산 육아 어플리케이션 크라잉베베에서 IOC 세안 턱받이를 준비해 주셨어요. 예.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 임신 출산 육아 어플리케이션 크라잉베베는요, 아이 울음을 분석하고요, 육아 정보 커뮤니티 무료 포토북, 크베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OC 세안 턱받이입니다. 다섯 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 건데요. 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성 세안 타월이에요.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30번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30번이고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크라잉베베와 유트러스가 공동 개발한 신소재 타입으로, 자석 타입으로 아이 혼자서도 쉽게 착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7번이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볼게요. 자, 아이의 또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고요. 똑똑한 육아템으로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둘레에 맞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3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1번. 세 번째 주인공 31번. 자, 우리 또 흡수력과 소취력이 뛰어나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180번 축하드립니다. 180번.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인공까지 뽑았나요? 네 번째. 그죠? 자, 마지막 주인공 만나볼 때가 됐네요. 자, 과연 우리 IOC 세안 턱받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아이고, 이분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번호 15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51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주문 끝났어요. 이제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추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 짱자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첨은 곰머리가 골고루 자라심. 이게 다 운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 지금 최선을 다해 속고 있는데. 제가 뭐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예, 이건 다 운이라서, 예, 제가 제 잘못인 거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이네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번 섞어볼게요. 자, 내 아기를 위한 프리미엄 유아식 일루마 골든드롭 3에서 보냉백과 아기 블랭킷과 손수건 세트를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열심히, 열심히 해볼게요. 예, 더 열심히 섞어가지고, 예. 최대한 골고루. 예. 이 골고루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아, 나 도저히 모르겠네. 암만 어제 밤새도록 생각해 봤거든요. 이 골고루의 의미가 뭔지, 이게. 자, 우선 발표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예, 뭔가 골고루 나온 느낌이 있어요. 27번이고요. 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 행운의 주인공. 자, 과연 어느 분이 당첨될지. 자, 이분입니다. 225번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25번이시고요. 자, 마지막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계속 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섞고 있어요. 열심히 섞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번호 발표합니다. 141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일루마 골든드롭 3입니다. 프리미엄 유아식 일루마 골든드롭 3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함께하는 1대1 영양 육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년간의 육아 경험을 갖춘 전문 간호사로 또 구성된 1대1 영양 육아 컨설팅은 원력 맞춤 영양, 수유 계획, 아이의 건강관리, 육아 고충 등 초보 육아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적인 조언으로
또 풀어드리고 있어요. 자, 일루마 골든드롭 3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약이 또 가능하시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전문 간호사가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오픈 기념을 통해서 최초로 상담 완료하신 분께 특별 선물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선물 좀 드려볼게요. 어머, 자기 번호 골고루 나와야 되는군요. 예. 예. 그래요. 예. 자, 이어서 다음 선물 한번 좀 드릴게요. 유팡이 마지막이에요. 예. 근데 이미 나온 사람은 또 당첨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앞서서 줌 시청자분들 한번 하는데요. 그 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다시 한번 또 참여 가능하세요. 예. 지금은 이제 줌과 유튜브 모든 분들 함께하는 또 추첨이 진행되고 있고요. 줌에서 당첨되신 분도 또 당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선물입니다. 정식품이고요. 우리 건강만 배지밀 두 박스 준비하셨습니다. 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지밀콩 유아시 정식품입니다. 다섯 분께 두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건강만 배지밀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게요. 이거 번호 좋다. 뭡니까 이거? 100번입니다. 헌즈레드, 헌즈레드. 스겜, 스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스겜, 스겜 하겠습니다. 예. 아, 이보다 더 빠르게 하려면요. 거의 제가 로봇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로봇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2배속으로 가야 되는데. 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두 번째 중이고, 자, 2번입니다. 2번. 마침 또 2배속 하라고 2번 나왔네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 땀이 분수가 터져가지고요. 너무 덥네요. 예, 너무 덥네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해볼게요. 오늘 두 번째예요. 좀 귀엽게 좀 봐주세요. 예. 두 번째로 라이브 하는 건데. 자, 세 번째 주인공 230번. 예, 230번. 예. 하도 스겜스겜해서 곰머리님 그만두신 듯. 저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시고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네 번째 주인공인가요? 자, 196번입니다. 196번, 네 번째 주인공. 자,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베즈밀 두 박스 드립니다. 정식품 거 37번 드리겠습니다. 37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우리 정식품은요, 베즈밀 영유아식은 일반 두유가 아니라 모유 대용으로 철저히 영양 설계한 성장기용 조제식입니다. 베즈밀 홈페이지에서 무료 샘플 신청이 가능해요. 자, 1단계 샘플은요,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6개월 후에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3단계는 바로 발송이 되니 출산 후 원령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맘송 홈페이지에서는 베즈밀 OX 퀴즈 이벤트가 또 진행하고 있어요. 선물 받아가셔야겠죠. 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추첨해서 건강맘 경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꼭 선물의 주인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베즈밀 영유아식 인스타그램도 오픈을 해버렸어요. 예. 육아정보 이벤트, 유아식 레시피 등 많은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팔로우하시고 이벤트 한번 참여해보세요. 참고로 이벤트 경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 나신 분들은 한번 꼭 좀 인스타그램에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분은 무슨 삼촌인가요? 예, 제가 어떤 삼촌이냐고요? 그냥 아저씨라고 하세요. 아저씨. 예, 삼촌은 됐고요. 예, 흑마술사라고요. 예, 그냥 마술사라고 하시면 되지 왜 하필 흑마술사죠? 예, 좀 어두워 보이고 좀 다크해 보이네요. 예, 좀 밝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마음으로 여자로 누리는 아름다운 일상 맘놀이에서 친구의 결혼식 원피스를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또 삐졌다고. 아니, 안 삐졌는데요. 아, 왜 삐졌다고 하시는 거죠? 안 삐졌어요. 자, 자, 다섯 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자, 216번입니다. 216번 축하드립니다. 원피스 주인공 되셨어요. 우리 아이고 모델 분께서 예,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아, 모델 분께서 예,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예, 아름다우시네요. 자,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28번. 아우, 이뻐. 예, 이뻐. 모델 분이 참 이뻐. 예. 자,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원피스 세 번째 주인공 열심히 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고루 번호 나오게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네요. 161번입니다. 161번. 네, 모델 분 키가 한 161 정도 돼 보이시는데, 예. 자, 세 번째까지 뽑았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자, 친구의 결혼식 원피스 87번입니다. 87번. 예, 박성광 닮았다고요? 예?
아니 어제 뭐 정재용 씨 닮았다고 하시고요. 뭐 김종민 닮았다고 하고 이제 박성권까지 나왔나요? 예. 샤넬 가방 주세요, 마술사님. 예? 요 가방 샤넬인가요? 예. 샤넬, 예, 샤넬에서, 예, 좀 소름 돋네요. 샤넬, 샤넬을, 자,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자, 마지막 주인공. 자,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좋다. 88번. 네, 88, 88 올림픽. 예, 88 고속도로.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88 고속도로가 또 새로 개통되면서 굉장히 또 원활한 소통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자, 이어서 먹거리 X파일에 소개된 40년 전통의 착한 식당입니다. 성화식당에서 모유 수유에 좋은 돼지국밥 두 팩을 무려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프리사이즈일 겁니다. 예. 야, 원피스 누적 100개 증가. 오, 그래요. 예. L사이즈래요. 예. 그래요. 예, 곰돌 진행님 어디 가셨나요? 보고 싶어요. 예, 다음에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곰만 좀 찾으시면 안 될까요?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곰돌이 MC님은 또 다시 보게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오실 겁니다. 예. 대타 왔어요? 대타. 네. 자, 돼지국밥 두 팩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또 뜨끈하고도 든든하게. 자, 오늘 겨울 또 나셔야겠죠? 자, 65번 축하드립니다. 65번. 65번. 예, 삐지지 말라고요. 예, 또 우리 맘스 또 매니저님께서. 예, 안 삐졌어요. 예. 자, 예. 안 삐졌다고요. 예. 예, 진행자님 손수건 좀 드리세요. 예, 아이, 괜찮습니다. 뭐, 저 따위가 무슨 손수건이 중요하겠습니까? 대타 주제에, 예. 대타 주제에 무슨 손수건이 있겠습니까? 예. 저 따위는 그냥 오늘 하고 가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주인공 가겠습니다. 돼지국밥 두 팩입니다. 축하드려요. 169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69. 예. 또 삐졌다고요? 예, 169번. 169, 딱 제 키가 169거든요. 예, 169번. 제 키가 딱 169예요. 170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 우리 아이 낳으시면요. 영양 설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키 한 180까지 딱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돼지국밥 두 팩입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예. 아, 안 삐졌습니다. 예, 안 삐졌습니다. 키 작아요. 169예요. 169. 예. 175번. 네, 175. 예, 사실 제 키가 175입니다. 예. 뭡니까? 라인 뭡니까, 이거? 예. 제 키가 사실 175인데. 예. 또 나와 주네. 자. 자, 이어서 아기만을 위한 아기 과학 베비언스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베비언스 선물은요. 우리 섬유 유연제와 우리 세제 세트를 또 한 분에게 또 준비해 주셨네요. 자, 만나볼게요. 자, 골고루 막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경품 응모함이. 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인가요? 아이고, 이분이네요. 26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6번 축하드립니다. 26번. 자, 마찬가지로 베비언스에서 우리 베이비 오일을 세 분께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베이비 오일 재미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베이비 오일. 자, 보시면 옆에 우리 베이비 오일이 저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예, 실물 사이즈입니다. 예. 이렇게 배송이 되니까요. 예, 나중에 받으실 때 그 아파트 그 이삿짐 센터를 부르셔 가지고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130번입니다. 130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30번께서는 베이비 오일에 당첨되셨습니다. 자, 이게 실물 사이즈예요. 굉장히 크게 뭐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예, 평생 이게 실물 사이즈입니다. 예. 이삿짐 센터를 부르셔야 돼요. 지게차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겠네요. 그죠? 166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 166번 축하드립니다. 166 하니까요. 갑자기 또 옛날 생각 떠오르네요. 제 옛날 처녀 여자친구가 키가 166이어가지고요. 예. 그때 생각이 또 떠오르네요. 예. TMI 죄송합니다. 예. 자꾸 추억이 떠오르는 맘스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천 여자친구는 예, 저번 달에 결혼했어요. 예. 자, 15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5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5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베이비 오일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왜 여친 얘기예요? 예. 눈물을 삼키세요. 예, 얼른 뽑으세요. 네. 자, 이어서 우리 영유아 스킨케어 베베가닉에 대해서 빠르게 또 스김스김 하겠습니다. 예, 프라임 오일을 세 분께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프라임 오일 세 분들입니다. 자, 그 여친 이거 듣고 있다고. 예? 뭐라고요? 34번 축하드립니다. 34번 축하드립니다. 원피스 입고 가라고요? 예, 안물 안궁해 주시는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안궁구 맞죠? 예. 자, 두 번째 주인공. 오, 119번. 이거 어쨌든 나왔던 번호인 것 같은데. 오, 119번. 예.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싶네요. 119번.
자, 아, 이어서 마지막 프라임 오일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예, 119번. 자, 원피스가 제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 117번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117번. 예, 이렇지. 오, 엄청 섞었네. 지금 보고 계시죠? 엄청 섞는데. 이거 다 운이에요. 예. 엄청 섞고 있거든요. 예.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마음을 좀 비워보시면 아마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베베가님께서 고띠의 샴푸 앤 트리트먼트를 한 분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행운의 주인공. 한 분 만나볼게요. 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분 드려야겠다. 자, 축하드립니다. 102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02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꽃대의 샴푸 앤 트리트먼트 주인공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는 들어도 돼요. 예, 또 골고루 또 해야죠. 예, 그렇죠. 또 항상 비운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나중에 받으면 더 기분 좋아 보여요. 예, 저 목걸이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엽나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매일 비오비타에서 아기용 비오비타 베베를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기용 비오비타 베베, 예. 쓰겜, 예, 쓰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할게요. 138번입니다. 예, 아, 이거 잘 안 펴지네. 죄송해요. 138번 축하합니다. 138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아, 뽀뽀를 왜 하냐고요? 뭐 채권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예, 손을 넣어서 믹서기처럼 확 저어주세요. 마법사님. 이 마법사라고 하셨나요? 예. 아까는 마술사라고 하다. 이제 왜 마법사가 된 거죠? 좀 많이 달라졌네요. 막 섞겠습니다. 막 섞어서 한 번을 뽑았습니다. 예, 손이 너무 아파요. 저리 오는데요. 73번 축하드리겠습니다. 73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비오비타 베베, 예, 흑마술사, 예, 제가 지어준 별명, 예. 마법 스프 만드는 것처럼, 마법 스프 만드는 것처럼, 예, 좋아요. 자, 굉장히 열심히 섞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아유, 이분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번호 186번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86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비오비타에서요, 온 가족용 비오비타 패밀리를 또 세 분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번호의 주인공, 아이고, 다 나왔다. 다시 뽑아야겠네요. 처음 다시 해서 행운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36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36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 빨리. 예. 안 나오니까 슬퍼진다. 예. 오늘도 비움인가?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 어이고, 9번 축하드리겠습니다. 9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 9번입니다. 자, 9번 선물 드렸고요. 자, 마지막 우리 비오비타 패밀리 선물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자, 마지막 주인공은요. 81번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81번. 예, 마술사님 숨도 좀 쉬세요. 아, 괜찮아요. 저 로봇이니까요. 숨 안 쉬어도 됩니다. 배터리를 움직여요. 자, 병원 전문 튼살 크림 뿌띠의 맘에서 칼슘 1개월과 철분제와 비타민 1개월을 각각 1개월씩 해서요. 한 분에게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뿌띠의 맘 선물입니다. 예. 저는 로봇이에요. 예. 거의 로봇처럼. 예. 하이브리드 마법사. 예, 거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전기와 이제 기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조 배터리도 3개 챙겨왔어요. 예, 갑니다. 38번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38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소중한 아기를 위한 것, 모든 것. 나비잠에서 나비잠 출산 선물 세트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게요. 막 섞어가지고, 예, 엄청 섞고 있어요. 지금 무지하게 섞고 있거든요. 자, 한 분 나왔네요. 예, 75번 축하드릴게요. 첫 번째 주인공 75번. 예, 인조인간 흑마법사라고. 예, 예, 오늘은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오늘 화장실 아까 전에 갔다 왔어요. 예, 자,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128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28번. 네, 128번. 네, 가져와. 예. 자, 지금 두 번째 뽑았죠. 마지막, 아, 이거 세 번째, 이번 세 번째 주인공. 자, 세 번째 주인공은, 자, 이분입니다. 23번입니다. 축하드릴게요. 23번.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 23번이시고요. 네. 감사해요, 마법사님. 예희. 아, 받으셨나봐요. 그죠? 축하드릴게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번째 주인공 어디 있나요? 152번입니다. 152번. 자, 네 번째 주인공 152번. 자, 마지막 우리 나비잠 출산 선물 세트의 주인공입니다. 자, 아직
한 분 남았죠? 아이고 이분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번호는 160번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60번은 다섯 번째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예, 구석에 제 것 있어요. 뽑아주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이거 보이나요? 예, 제가 안 보이시나요? 투시 능력 있으신가? 저랑 같은 마술을 좀 부릴 줄 아시는 분이군요. 투시 마법이 좀 있으신데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선물입니다. 오늘 수호천사 동양생명에서 소나 키재기를 한 분에게 준물해 주셨습니다. 자, 특별 이벤트로 맘스 스토리를 통해서 동양생명 상담 신청하신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해가지고요 50분에게 직접 피셔프라이스 유아 변기를 또 배송해 드린다고 하네요. 한 분에게 소나 키재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9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91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또 직접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소나 키재기 축하드릴게요. 자, 아직 선물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또 선물이 거의 한 200개 남아 있으니까 오늘 웬만하면 다 받아 가실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 매트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국민 매트 알지 매트에서 에코 칼라 폴더 모던 그레이스를 한 분께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 근처에 다시 한번 뽑으라고. 예. 자, 한 분 드립니다. 한 분. 자, 과연 어느 분이 주인공이 될까요? 자, 갑니다. 그래 좋아 이거다 알지매트 좋아요. 와 알지매트 원해요. 알지매트가 갖고 싶다. 소리 질러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지금 저한테 들릴 때까지 안 들으면 안 뽑을 거예요. 빨리 소리 지르세요. 지금 바로 집에서 막 소리 지르세요. 와 소리 질러 가자. 축하드립니다. 188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88번 188번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우리 알진매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8번입니다. 제가 정말 크고 싶었던 키가 188이었네요. 예. 자, 이제 어느덧 이제 선물이 또 이제 메인 이벤트 선물들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까 뭐 광고 보시면서도 요 언급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특별한 내 아기를 위한 특별한 젖병 소독기 유팡에서 유팡 플러스 LED 젖병 소독기를 두 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자, 요게요. 마스크도 소독이 가능하대요. 오,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집안에서도 마스크 소독도 가능한 우리 유팡 플러스 LED 젖병 소독기를 두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와, 이거 막,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예. 딱 봐도 뭔가 좀 이렇게 크기도요. 엄청 크네요. 네. 너무 좋아 보인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위에 있는 흰 색깔이 좀 마음에 드네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흰색을 좀 좋아해서 흰색이 참 예뻐 보이는데요. 그죠? 예, 이것도 우리 또 선물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들,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신이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팡 플러스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고 첫 번째 주인공 이분이네요.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114번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14번. 네, 축하드립니다. 114번. 114번께서는 유팡 플러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되셨고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자, 두 번째 주인공 갑니다. 쓰게 말하고 지금 뭐 스티커 뜨고 난리 나는데 빨리 좀 지워주세요. 지우세요. 지우세요. 빨리 갈 거예요. 빨리 지워. 빨리 지워. 예. 자, 갑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134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34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랩 한 번만 해달라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은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판 비트 이나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선물들을 다 나누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198분, 200여 분 가까이가 또 우리 방송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경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경품 당첨자는 11월 27일 낮 12시 이전에 경품 당첨자 발표 게시글이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경품 당첨 확인하자라는 배너가 있어요. 꼭 클릭하신 다음에 양식에 맞게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누락될 경우에는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해주시고요. 자, 11월 27일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 게시판에서 또 확인이 가능한 인증샷 이벤트는 12월 1일 날 또 발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돌발 퀴즈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서 또 선물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돌발 퀴즈 잘 참여해 주시고요. 돌발 퀴즈 참여하실 때에는
본인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번호 앞에 적으시고 그 뒤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돌발 퀴즈 출발합니다. 빠밤! 문제 나갑니다. 11월 후기 이벤트 마감 날짜는 언제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1월 1일, 자, 2번 11월 26일, 3번 12월 3일.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아직 문제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답을 적으셨던 분도 계시네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정답은 언제일까요? 11월 후기 이벤트 마감 날짜는, 자, 1번 11월 1일, 2번 11월 26일, 3번 12월 3일입니다. 자, 마감까지 3초 드리겠습니다. 자, 3, 2, 1, 그만! 자, 정답은 3번 12월 3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추첨을 통해서 우리 30분에게 스토리팩을 선물해 드리고요. 생방송 돌발 퀴즈 우리 이벤트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11월 27일 돌발 퀴즈 당첨자 발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매번 진행되고 있죠. 우리 맘스 라이브 당첨 문자는요,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고 있어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반드시 우리 맘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이벤트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맘스 유튜브 라이브 인증샷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라이브 중간에 맘스 라이브 우리 12월 일정 이미지를 또 캡처하셔가지고 필수 해시태그 남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샵 맘스 스토리, 샵 온라인 산모교실, 샵 임신, 샵 육아를 꼭 넣어주신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시고 맘스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벤트 이미지에다가 참여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7일 낮 12시 이전까지 반드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2월 3일 오후 3시에는요 29회 맘스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은요 다음날 12시 이후에 다시 보기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간에 또 우리 이거 캡처 한번 찍어야겠죠? 자, 일정 이미지 캡처하실 분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자세 잡으시고요. 갑니다. 자, 이렇게 찍으세요. 됐나요? 다 찍었죠? 오케이,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깍 또 만나요. 예, 다들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오늘 또 함께한 곳은 또 로시나 산부인과에서 함께하고 되었습니다. 오늘 또 곰머리 MC님이 없으셔가지고요, 제가 또 대타로 왔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예, 귀엽게 봐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맘스 라이브는 매번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기 이벤트 꼭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다양한 이벤트는 우리 맘스 홈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유튜버 우리 함께하고 계시죠? 요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한번 우리 맘스토리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자 이주영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때의 순수하고 열렬했던 팬심. 이제는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산균 비오비타. 일동제약의 창업주 고 윤용구 회장님은 장이 약한 어머니가 장염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진 회장님은 장 건강의 핵심인 유산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산균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술도 자재와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많은 실패에도 유산균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결국 유산균 배양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59년 10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대한민국 최초의 유산균제 비오비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비오비타.
휴대전화가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아맞춘다. 오늘도 아빠는 둘째 새별이 달래기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자, 고충이 많죠. 초보 아빠에게 육아고수 엄마가 내민 해결책은 스마트폰. 그런데 놀랍게도 새별이가 우는 이유를 금세 알아냅니다. 아유, 좋아요, 이제. 도대체 스마트폰으로 뭘 하신 건가요? 이 말을 안 배워도 성대 톤이라고 있어요. 톤의 변화가 감정을 나타내요. 감정이 담긴 아이의 울음소리는 8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석이 됩니다. 잠, 트림, 배고픔, 불편함, 가스참 등으로 아기의 감정과 상태를 알려주는 신통방통한 아기 울음소리 분석앱. 전투 육아에 시달리는 초보 엄마들이라면 한번 꼭 사용해. 아기의 천일은 아기도 뇌의 약 75%가 자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루마 골든드롭3는 칼슘과 지방의 흡수를 돕는 OPO 구조와 성장 체계를 위한 필수 영양 배합으로 아기의 잠재 성장력까지 생각합니다. OPO 구조로 완성한 일루마 골든드롭3. 여러분 안녕하세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폐렴구균TV입니다. 오늘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간 폐렴구균 백신이 국가에서 아기들에게는 무료로 접종해주는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사실은 수첩을 보고 아셨을 것 같은데, 폐렴구균이 정확히 어떤 질환을 일으키고 백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폐렴구균이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폐렴구균이 뭐냐? 이름을 보니 폐렴을 일으키는 균인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폐렴구균은 소아에서 균혈증, 수막염, 폐렴, 중이염의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 약 90여 가지 혈청형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폐렴구균 백신의 종류와 예방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아에서의 감염증들을 줄여주는 폐렴구균 예방 백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돼 있는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식가 백신과 13가 백신이 있습니다. 먼저 식가 백신은 10가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는 백신, 13가 백신은 13가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약 90여 개 폐렴구균 혈청형 중에서 식가 백신은 10가지 혈청형에 의한, 13가 백신은 13가지 혈청형에 의한 침습성 질환과 급성 중이염을 예방합니다. 모두 각 백신에 포함한 혈청형에 한해서만 예방을 하는 것인데요. 두 백신 간의 교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하니 동일 제조사의 백신을 접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대상과 접종 시기입니다.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은 모든 영유아고요. 접종 시기는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맞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늘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들으신 유익한 정보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요. 끝으로 스폰서 광고 하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3가 백신, 그러니까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제품명은 바로 프리베나 13인데요. 국내 영유아 접종 1위, 세계 접종 1위의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이라고 하니 접종 전에 미리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폐렴구균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의 성장 발달이 활발해지는 시기 생후 6개월. 이때부터 동물성과 식물성의 영양균형이 중요하죠. 우리 아이 성장균형 시작부터 챙기세요. 우리 아이 균형 영양식 배지밀 임펀트 토들러. 우리 나이에 챙길 게 참 많죠. 루테인도 필요하고 당도 신경 써야 되고 활기찬 일상도 내 몸에 꼭 맞게 배지밀로 챙기세요. 아, 역시 잘 맞네 우리가. 영양 맞춤 배지밀 읽을 게 많은 난 루테인 두유. 에이스 저당 두유면 걱정 없지. 우리 아이가 응아를 하고 있네요. 어머, 아직 혼자서는 어려운가 봐요. 아이캔 트레이닝 물티슈와 함께라면 혼자서도 깨끗하게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잠깐! 화장실 나가기 전에 손 씻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 스스로 깨끗하게 베베수 아이캐. 새로운 아이워시를 써볼 건데요. 네. 써볼 사람? 저요. 저요. 이게 뭘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하나? 한번 해봐. 어? 떡소리 난 것 같은데? 됐다. 됐어요? 네.